우리 제가 사랑하는 이주환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지금 어서 오세요. 이 커피 드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어디 가서 운조 커피? 운조 커피를 저희가 드리는데 저한테 한 번도 쓴 적 없거든요. 어제 운조 커피 사장 오셨었는데 게스트도 좀 챙겨주세요. 하도 안 주니까 내가 갖고 왔죠. 그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 밖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시간은 없죠. 아침에 아직. 직원이 없으니까 출근 전이라. 좀 일찍 오세요. 제가 딱 운조 커피 내려드릴게요. 출근하자마자 와도 이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하여튼 따뜻한 운조 커피 가시는 길에 좀 챙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주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또 IT 재밌는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일본 반도체가 지금 완벽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지금 파나소닉이 사업을 접습니까? 반도체 사업을? 예, 엊그제 기사가 난 건데요. 네. 사실 뭐 파나소닉이 반도체 우리하고 연상이 잘 되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마도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위주로 그동안 했던 것 같고. 파나소닉이? 네. 파나소닉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좀 가전 강자잖아요. 파나소닉은 기존의 TV라든지. 파나소닉은 저기죠. 음향기기. 미니 카세트. 그렇죠. 음향기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이 좀 종합 전자회사다 보니까 네. 자체에 필요한 디스플레이 패널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유명했었잖아요. 한때는 네네네. 2차 전지. 아, 옛날 그 각형 2차 전지. 네. 파나소닉 네. 그렇죠. 나셔널 막 이런 네. 식으로. 니켈 카드뮴.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형 카세트 테이프 시장. CD 플레이어. 예, 이전에 그러니까 MP3로 전환된 이전에 그쪽에 또 상당히 강조했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들을 직접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 혹시 그럼 D램 시장에서 뭐 파나소닉의 위상이 좀 있었나 찾아봤는데 D램 쪽에는 파나소닉 이름이 없어요.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일본 중흥기라고 할 수 있던 시절에도 주로 뭐 히타치, NEC, 뭐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었었지 파나소닉은 마쓰시다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름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도 메모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소니가 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 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동칩 같은 거, DDI 같은 것들 위주로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메모리, 랜드나 D램 같은 쪽에서는 이제 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익숙치 않았던 이름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사실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영업 적자가 계속 심해지고 그 사업성이 없으니까 대만의 한 기업한테 완전히 이제 매각을 해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털어버리는 우리 것으로. 우리 경쟁 상대는 아니었던 거죠, 하여튼. 저희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 저희가 비메모리 쪽을 또 적극적으로 하진 아직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비메모리 위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도 잘 못 들어봤던 것 같고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최근 2012년부터 뭐 연속적으로 에피다 파산하고 네. 도시바는 파산한 팔이 말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분의 절반을 매각해버렸잖아요. 하이닉스도 일부 주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파나소닉이 또 완전히 철수를 해버리고 네.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 사실 도시바는 애매해요. 아직도 아직 51% 지분이 일본 지분이기 때문에 일본 네. 정부와 도시바 모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일본 정부 구조조정 기금인가 뭐 그런 데서 갖고 있는 네, 거기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컨소시엄으로 나머지 49% 인수한 중에도 또 일본 자금이 들어있어요.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는 여전히 일본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 SK가 그때 막 보도에는 뭐 일본 도시바를 산다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지분을 굳이 했어야 되나? 저 사실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저는 되게 전에. 부정적으로 계속 리포팅을 했었죠. 네. 뭐 실익이 있을까라고 싶었던. 뭔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차피 일본 정부와 도시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영권 행사할 수 없고 그렇다면은 그냥 주주로서 참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때도 어차피 네. 자본 주주로서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 네.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라 재무적 파트너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네. FI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네. 경영에 어떤 영향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었고 네. 네.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는 뭐 D램 워낙 강자인데 아무래도 랜드는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낸드 쪽에 도시바가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 갖고 있으니 혹시 그 기술 이전 효과가 기술 있을까 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재무적 투자자가 그렇죠. 이게 뭐 경영권 갖고 있어야 그 효과가 네. 나오는 건데 재무적 투자자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과연 기술 이전 효과 알 수 있을까? 그렇다고 뭐 도시바에 공장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정도 돈을 이존 뭐 이렇게 중에서 뭐 몇천억이 들어갔겠죠. 이제. 네. 이거 실익이 저는 전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제 목소리는 전 그렇게 냈었고 지금 뭐 잠잠하잖아요. 그때는 신과 함께 하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바가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결국 일본 기업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의 반도체 몰락하지만 에비다는 마이크론이 완전히 사버렸으니까 거기는 네. 경영권 이제 넘어갔다 볼 수가 있지만 도시바는 여전히 일본 기업이에요. 도시바의 모기업하고 일본 정부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낸드는 일본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르네사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비메모리다 보니까 저희들 친숙하지는 않은데 네. 요즘은 탑10 리스트에 좀 빠져나갔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탑10의 끝머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탑10에 비메모리 탑10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인 르네사스? 거죠. 르네사스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나는. 이게 사실은 네. 일본이 저희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됐습니다. 네? 먼저 한 모금 마셔보고 제가 그, 의미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플라스틱 그 이게 커피를 은근 컵커피 중에서 괜찮아요. 퀄리티가. 아니 자꾸 그러지. 운조 커피를 드시라니까. 이걸로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르네상스가 엘피다는 메모리 업체 두세 개가 합쳐져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한 기업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NEC, 히타치 이렇게 몇 개 합친 거였다면 르네사스는 또 몇몇 회사들의 비메모리 부분을 묶어가지고 네. 한 회사로 만든 거예요. 구조조정의 결과인 거죠. 과거 저희 김대중 정부 때 빅딜이라고 한참 했던 것처럼 네네네. 일본이 반도체 쪽에 빅딜을 한 거예요. 정부 주도로. 그래서 생겼던 것이 르네사스하고 엘피다인데 네. 엘피다는 그나마도 이제 또 뭐 망해버렸죠. 디램 했던. 근데 르네사스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 시장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사이에 들어온 게 뭐 빔 저기 그 팹리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NXP니 뭐 엔비디아니 이런 애들이 막 들어오면서 네. 점점점 뒤로 밀려났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본의 메모리는 뭐 사실은 쇠퇴하기 시작한 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굉장히 어쨌든 일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쟁 상대로서 이제 도시바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비메모리도 점점 쇠락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근데 몰라요. 소니가 또 특정 이미지 센서 부분에서는 시장점을 또 50%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죠.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미지 센서가? 네. 거기서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보통 한 6개 정도로 다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옵틱이라고 하는 광학 계열의 그 반도체 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미지 센서는 그 옵틱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인텔 인사이드 하는 CPU라든지 네, 네. 삼성전자도 만든 AP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네, 네, 같은 네. 것들은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로직 IC 쪽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센서도 있고 개별 반도체들도 있고 아날로그 네. 반도체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건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네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일본의 기업들 중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건. 근데 우리가 그 집계 자체를 볼 기회도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누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지 잘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네 개, 막 다섯 개 이렇게 들어가지 요즘에. 아, 그렇죠. 다섯 개까지도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 이미지 센서가 그러면 이 친구는 다섯 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하나마다 렌즈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네. 당연히 카메라 수만큼 들어가죠. 와, 그러면 소니도 괜찮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광학 렌즈, 유리 렌즈 대신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미지 센서이기 때문에 네네. 그 하나하나가 동일한 개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시장의 50%가 소니인 거고 삼성이 네. 한 20% 정도. 20%. 네.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죠. 삼성도 그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기술력이 뭐 소니랑 뭐 대등할 정도로 이미 성장했습니까? 기술력 차이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아마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더 높은 화소 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걸로 봐서는 기술력 차이는 이미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몇 화소다 뭐 1500만 화소다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게 그럼 결국 그게 이미지 센서 싸움인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렌즈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렌즈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센서가요? 네, 유리 렌즈라는 게 있질 않으니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그래서 광학 광학이라는 게 이제는 옛날에는 정말 광학이었잖아요. 빛이 유리 렌즈를 통과해서 하는 빛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지금은 빛을 통과한 것들이 반도체 칩을 겹쳐가지고 네. 센서에 그냥 저희들이 감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랑 완전히 방식이 틀려서 렌즈 이전 생각하는 그런 렌즈는 없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몇 네. 가지가 이제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중에 핵심 화소를 화질을 격정하는 게 이미지 센서인 거죠. 이미지 센서. 그게 다 반도체들입니다. 시청자분 질문 하나 좀 네. 드릴까요? 펭수는 펭수다님이
꼭 좀 부탁한다 그래서 MLCC 업황 전망 겸 진입 장벽도 한번 물어봐요. 그건 전혀 다 반도체가 아닌데 두세 번이나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요 반도체가 끝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최근에 별로 살펴보지 못했어요. 뭐야? 삼성 전기 이런 애들이 취급하는 게 MLCC거든요. MLCC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금속 적층판이라고 해야 되나? 방막 적층판 네. 같은 거. 네. M자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콘덴서를 만든다든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얇은 금속판을 여러 개 쏴서 그 사이에 차지를 전하를 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그래요? 하는데 전기 부품 전자 부품 중에서 전기 계열인 것들이에요. 다음 출연할 때 하시죠 뭐 그러면. 제가 또 그때도 아이 전자 쪽이 아니고 전기 쪽이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간만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사실 간만에 좀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섹터가 좀 또 틀려요. 이 이주환 위원은 좀 다른 것 같아. 증권사 애널리스트 여쭤보면은 자기 전공이 아니라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주환 연구위원은 인하우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모른다고 그래버리네. 왜냐면 그랬다가 모르는 거 얘기했다 행장님은 혼날 수가 있거든. 행장님한테 혼날 일은 없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 스스로가 일단 납득이 안 되고 오케이. 제가 납득이 안 되면 시청자를 어떻게 납득을 시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른 분에게 다른 분에게 네. 네. 그 반도체가 지금 뉴스들이 뭐 내년 초쯤이면 무조건 이제 다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최근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저점이 언제냐라는 것들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에 따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준에 따라 좀 틀려요. 무얼 저점으로 볼 거냐가 네.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YOY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에 수출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내년 1분기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일 거고 수출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게 가격 효과가 여전히 1분기에 남아있어요. 작년 올해죠. 이제 그래서 내년 초과되면 이제 올해 1분기랑 비교를 할 텐데 여전히 올해 1분기는 가격 하락의 초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높은 가격대예요. 그러면은 네. 가격 효과만 갖고도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가격 효 그걸로 보면은 내년 1분기 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2분기가 되면 조심스럽게 제로나 플러스 가능성이 좀 있긴 해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출이나 영업이 전년 대비를 비교했을 때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1분기가 저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 흐름을 놓고 보자. 네. 왜냐하면 그런 가격 효과가 다 들어가면은 우리가 좀 착시 현상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보면은 가격 하락이 지금 굉장히 벌써 완만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 한 달 이제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연말까지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물론 내년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해와 같은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정도 가격 속도라면 기업들이 감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 4분기가 이제 바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제가 반기로 얘기하는 게 차라리 좀 클리어하다. 분기를 보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반기를 보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네. 올해 하반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내년 상반기보다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왜냐하면 내년에는 1분기는 어쩔 수 없지만 2분기가 되면 조심스럽게 턴어라운드의 원점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2분기요? 2분기 정도 됐을 때 네. 뭐 장담은 못하지만 상황이 네. 그런데 올해 3, 4분기는 둘 다 큰 폭의 마이너스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내년에 1분기는 큰 폭의 마이너스지만 2분기에 들어서 0에 제로에 근접하게 간다고 하면 반기로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가 더 양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온전한 회복이란 말을 쓰려면 그래도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저희들이 안전하게 볼 수 있고 미묘하게 보면은 1분기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라는 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1분기는 포기하셔야 되고 2분기에 과연 제로 플러스로 갈지 안 갈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연말까지 가격 조정이 얼마나 마무리가 되느냐 좀 더 가격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리포트 하면서 가격 추가로 얼마나 하락할지 좀 계산해 봤는데 네. 모바일 디램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과도 상태예요. 뭐가요?
너무 생산이? 지나치게 하락돼 있는 상태 가격이. 아, 가격. 모바일 DRAM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때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적정값 밑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수요가 받쳐주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네. 것들이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범용 PC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조금 더 한 15-20% 서버용도 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예, 지금 보면 계산해 보면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앞 진행됐던 거에 비하면 남아 있는 거는 이제 적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가격을 봤던 건 10월까지 가격을 봤던 거니까 네. 11월 가격, 12월 가격 두 달치가 남아 있잖아요. 제가 계산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 두 달 동안 제가 생각했던 나머지 하락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내년이 되면 가격 급락에 대한 공포는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근데 1분기는 이제 전년과 비교하면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쩔 네네. 수 없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수출 얘기를 하면서 네. 반도체 수출 물량으로는 22%가 늘었다는 거예요. 11월 달에도 한 달만 놓고 봤을 때인 네. 거죠. 누적으로 지금 플러스 전환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네. 네. 물량으로. 물량으로는 계속 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물량 수량도 네. 연초에는 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DRAM하고 NAND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 통계를 수량까지 보려면 예. 우리 그 코드 있잖아요. HK 코드에 10단위까지 내려갈 수량이 나와요. 10단위까지 내려가면 DRAM,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완전 세분으로 가야지만 아, 수량을 볼 수 있고 예. 상위로 올라오면 금액밖에 안 나요. 금액과 중량인데 중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께서 정말 물량까지 줄였냐 보려면 10단위로 가야 되면 몇몇 품목 위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반도체 전체를 볼 수가 없고 그거는 아마 한은에서는 따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아마 계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짜 수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정을 해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수량으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수량 진짜 수량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진짜 수량인데 그러려면 10단위까지 내려가야 수량을 볼 수가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항상 수량 얘기하면 저는 DRAM 플래시 메모리까지 간 거로밖에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그래서 DRAM 같은 경우는 한 5월인가 6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수량도 마이너스였거든요. 수출량이. 수출의 수량이. 네. 그다음에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마 3월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낸드. 네, 낸드 같은. 네. 근데 낸드만이 아니라 플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낸드와 네. 노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노어는 뭐예요?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전에는 노어가 주력이었어요. 우리나라 낸드 생산을 못했었거든요. 네. 지금 내 낸드가 이제 주력이 돼버린 건데 네. 두 개는 이제 역할이 좀 달라요. 노어 같은 경우는 약간 코딩 기능이 있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네. 옛날 그 PDA라고 해서 전자사추적 같은 거 할 때 약간 뭐 CPU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코딩 네. 기능이 필요한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갔던 네. 거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에도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 플래시는 정말 저장 장치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래서 어쨌든 플래시 메모리가 따로 구분은 안 돼요. 10단위까지 내려가도 노어하고 낸드가 합쳐져 있는 플래시 메모리로밖에 통계가 안 나와서 네네. 낸드가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플래시 메모리는 수량 기준으로 3월부터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네. 주력들이 그렇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보면 누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전체가 플러스인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0월만 보면은 이미 플러스 전환 뒤 한참 뒤잖아요. 네. 누적이 소폭 플러스이기 때문에 10월, 11월, 9월 이때만 놓고 보면 당연히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이 이루어진 거죠. 수량으로도. 근데 재밌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수량이 반도체 그 금액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증가했잖아요. 네. 50%, 60%씩 증가했고 예. 품목에 따라 70% 증가한 것도 있는데 그때 수량으로 보면은 뭐 심지어는 2007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네. 1.4%. 17년? 네, 2018년은 0.3%, 0.6%. 그 얘기는 대부분 가격 효과로 수출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 거지. 네.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수출이 좋았을 때도 수량은 거의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때 2018년도 초에 이주환 위원을 모셨을 때 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충격을 먹은 거 아니에요. 뭐였죠? 수량 안 늘는데 자꾸 초호황이라 그러냐. 아. 가격이 올랐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파장이 맞습니다. 굉장히 컸는데 결국 그 말이 맞은 걸로 이제 그래서 올해 급락을 했지만 수량 플러스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최근 3년 동안의 반도체 시장은 거의 가격 노름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 수요 물량의 증감에 의해 또 발생했던 사건이 아니고. 근데 그게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맞기는 하죠. 원리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네. 뭐 경제학 원리라는 게 수요와 공급 중에 밸런스가 어느 네. 게 우위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네. 이제 그것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네. 결국에는 2017년, 2018년은
수요 우위였던 거잖아요. 네. 수요가 많았던 거잖아요. 네, 공급보다.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의미는 그렇지만은 그러면 수급 밸런스가 수요가 좋긴 했었는데 공급이 부족한 수요 우위였던 거냐, 수요가 많아서 발생했던 수요 우위였던 거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해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상적인 호황이라면 생산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풀캐파를 네. 돌리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좋아서 다 되지 올라오. 못해서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게 호황이에요. 예. 네. 그러면 물량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네. 이게 정상적인 호황인데 2017년 2018년도는 수요는 비슷한 수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이 확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생산 설비 투자를 한 4년 동안 마이너스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 계속 플러스로 성장하는데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4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누적된 것이 공급이 확 부족할 수밖에 생산량은 없었는데 생산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증가폭이 예년만 못했다는 얘기죠. 캐파가 줄었다는 거는 아니고. 캐파 줄지는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설비 투자라는 게 미래의 공급량 증가인데 수요의 공급량 수요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1년도 아니고 4년이나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네.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공장을 네. 지어야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급등했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진정한 호황이라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수요가 좋아졌던 거니까. 네. 근데 지금과 같이 공급 쪽에 차질 이런 거예요. 뭐 아, 공장이 하나가 화재가 나가지고 문 닫았어. 가격 급등하죠 당연히. 이건 호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기 KG 샌더입니까 샌더님이 네. 근데 17, 18년도 빗그루스가 20%였고 올해도 그 정도 빗그루스가 됐는데 그때 낮았던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거의 20%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2015년부터 그 이전에 그럼 빅크로스가 얼마였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 이전에는 DRAM은 45%였었고 평균이 NAND는 113%였거든요. 아 매년? 네. 근데 아. 지금은 DRAM이 19, 20이고 NAND가 40, 45니까 네. 단토막이 난 거죠 빅크로스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떨어졌다. 그렇죠. 네. 빅크로스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한 문장으로 좀 해주시죠. 그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아니 물어보시니까 이주환 의원님 부탁합니다. 일단 비트라는 게 저희 반도체 최소 단위잖아요. 네. 이진법을 쓰니까 네. 0101 할 때 그래서 그 비트 전 세계적으로 판매된 반도체의 비트를 다 동일 용량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런 뭐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뭐 펜타 뭐 바이트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전년 대비 총 비트가 올해 얼마만큼 팔렸는가를 계산해서 비트 그로스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수요인 거죠. 가격 효과가 네네. 전혀 배제되어 있는 그것들이 비트 그로스가 결국엔 시장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냐 보고 있는 건데 제가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반도체 시장은 감소하지 않는다. 비트는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공급 쪽만 분석을 해요. 수요는 분석을 안 해요. 수요가 부족해서 반도체가 불황이 간 적 한 번도 없다. 네. 반도체 역사상 공급이 과잉됐을 거냐 부족했을 거냐에 따라서 항상 가격이 오르내렸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을 할 땐 공급만 본다라는 게 이제 저희 지론인 것이고 네. 그냥 지금 보시잖아요. 그렇게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비트그로스 항상 플러스예요. 두 자리수 이상. 그런데 문제는 설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6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런데 네. 빅그로스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비트로스가 좋을 때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네. 공급 투자 안 하다가 가격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비트로스가 뚝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서 둔화되기 시작했을 때 설비 투자를 증가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타이밍이 어긋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공급 과잉이 순식간에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 인텔이 혹시 그 랜드 점유율이 지금 SK를 넘어섰습니까?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건데 제가 사실은 어제 저도 이제 며칠 동안 못 보다 어제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놀라가지고 몇몇 기자분들하고 이제 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랜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DRAM은 안 했지만 랜드는 인텔이 꾸준히 하고 있었다. 이미도 네, 하고 네, 있다고 네,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점유율이 최근 4년 동안 평균 7% 정도더라고요. 인텔의 낸드 시장 점유율이. 근데 하이닉스는 한 9에서 11 정도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사이에서. 그런데 이번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10%를 넘었어요. 인텔의 점유율이. 왜 그래요? 하이닉스는 9.몇 퍼센트였고. 그래서 처음으로 인텔이 두 자릿수 시장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 처음으로 하이닉스를 앞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 랜드가 그러니까 인텔이 뭐 얼마 전에 옵테인 메모리도 하면서 네네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본격적으로 점점 할 거다 네. 얘네들이. 근데 이미 사실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력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거죠. 팹도 갖고 있고 전혀 몰랐네. 중국에도 그러니까요. 인텔 팹이 있거든요. 반도체 네. 팹이. 그게 비메모리 위주긴 하겠지만 네. 메모리도 어딘가에 팹은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물량을 늘렸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자체 물량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 파는 걸 수도 있고 대부분 자체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어차피 어디에 인텔이 갖고 있는 제품에도 DRAM은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CPU나 이런 쪽에도. 어쨌든 좀 충격이긴 하죠. 비메모리 업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뭐 디램은 아직 아니지만 랜드 점유율이 메모리 업체지고 뭐 양강 중에 하나였던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올라섰다라는 것들이 물론 하이닉스가 랜드에서는 사실은 뭐 4, 5위권이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메모리 업체이고 근데 그 인텔이 만드는 랜드의 그 레벨은 어떤 레벨인데요? 그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발표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굳이 홍보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네.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인텔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제품군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별로 흘러나오는 없고. 게 별로 없어서 저도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점유율이 꾸준히 있다는 거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계속 쭉쭉쭉 메모리 쪽에서 디램과 낸드의 그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비트로 하면은 낸드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많고요. 많아요? 아, 근데 많아요? 단가가 낸드는 싸기 때문에 예. 금액으로 하면 디램이 옛날엔 2배 정도였는데 지금 2배까지는 안 되고 1.5에서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의 시장에. 그러니까 낸드가 싼 제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디램이 비싼 제품이고. 꽤 큰 거네. 그러니까. 용량으로는 훨씬 많죠. 아, 그렇습니까? 옛날에 거의 10배까지도 차이 났었어요. 낸드가 디램보다. 비트로 하면. 만들기는 디램이 더 어렵다는 얘기네요. 쉽게. 디램이 더 어렵고 비싸고. 그러니까 디램이 어디 고부가가치 제품인 거죠. 그 우리가 SD 카드 뭐 이런 거는 그 네, 메모리 기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네. 낸드고 그건 낸드예요. 디램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저장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임시 저장 장치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디램이 보통 그 옛날 컴퓨터 이렇게 꽂던 램 뭐 이게 디램인가요? 예, 네, 그게 디램인데 DDR2 뭐 이런 거기에다 우리가 데이터 저장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램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 한글을 워드 작업을 한다. 그럼 네. 컨트롤 C 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기억을 하고 있다 컨트롤 V 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디램에 저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잠깐. 전원이 끄면 사라지죠. 아, 그렇습니까? 그 임시로 갖고 있는 기억 장치가 디램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진이나 뭐 워드 파일 같은 거 저장하는 건 다 낸드나 아니면 옛날에 HDD나에 저장을 했던 것이고 네, 네, 디램은 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하죠. 충격이네 그것도. 네, 인텔이 낸드 생산량이 지금 SK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 아마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기사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기자님들한테 보내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알고 있던 분도 있긴 있었고 이미. 무인텔 아닌데? 무인텔이 프로. 무인텔이래매. 아 인텔이 하는 게 없어서 무인텔이. 그래. 랜드 쪽으로 갔네요. 네, 저희가 한번 잘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연구원님과 함께라면 이제 뭐 IT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주환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운전 커피.